네, 이렇게 해서 아주 유익한 세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은 람다256의 김지연 CSO님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콘텐츠 파라디소를 위한 NFT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지연 CSO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람다256에서 CSO를 맡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람다256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람다256이 준비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NFT 커뮤니티인데요. 제가 발표 주제를 NFT 커뮤니티 포 컨텐츠 파라디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 컨텐츠 파라디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왜 컨텐츠 파라디소를 위한 NFT 커뮤니티인지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아젠다 순서이고요.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람다256에는 올해 초에 조인을 했고요. 그 람다256에 조인하기 전에는 CJENM과 삼성전자에서 전략기획, 그리고 사업개발,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람다256에 조인하기 전에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있지만 그 첫 직장은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인생, 커리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콘텐츠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가 콘텐츠에 관련한 NFT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날의 이제 블록체인 씬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NFT의 진정한 효용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NFT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콘텐츠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소스가 되는 원천 IP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지금 NFT들이 그 SNS 상에서 나를 표현하는 PFP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는 NFT가 그 PFP를 넘어서서 다양한 콘텐츠 상에서 그 NFT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나 세계관이 그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가는 날이 바로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NFT를 좋아하는 팬들이 웹3 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NFT 커뮤니티가 먼저 선행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사진은 이탈리 시칠리아 섬에 있는 팔라초 아드리아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운이 좋게도 이 마을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고 소박한 마을이지만 굉장히 이 사진과 같이 굉장히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그 이 마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인 그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된 촬영지입니다. 그 시네마 천국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주인공 토토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은 소년이었는데요. 그 토토가 그 영사 기사인 알프레도와 만나서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우정을 쌓아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영화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그 마을 공동체가 서로 어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극장도 바로 이 마을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영화 시네마 천국의 배경은 1940년대였습니다. 그 194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피폐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의 마을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극장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남녀모소가 모두 영화를 보면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바로 오프라인 시절에 가장 진정한 의미를 갖춘 커뮤니티의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0년대에서 오늘날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웹 1.0 시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드 온리 웹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웹 1.0의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은 그 커뮤니티를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거쳐서 웹 2.0에 들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시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SNS,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세가 된 시절이 되었지만 그 커뮤니티가 성장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 수혜가 오로지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실 텁니다. 그래서 이제 웹3 시절이 되어서 이러한 웹2 시절의 커뮤니티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블록체인과 NFT의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운영과 발전을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시네마 천국의 극장에서처럼 모든 참여자들이 그 수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웹3상에서 구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NFT 커뮤니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NFT 커뮤니티란 참여자들이 NFT를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웹상에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NFT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NFT 커뮤니티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NFT 홀더 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또한 NFT 홀더 중심으로 해서 NFT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 그리고 액티비티를 수행하게 되고요. 또 NFT를 활용해서 2차 창작을 하게 되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NFT 커뮤니티란 NFT를 가지고 함께 놀고 즐기는 모임으로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웹3 환경에서의 NFT는 공동의 관심사와 취향과 연계가 되게 되고요. 이처럼 그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커뮤니티에 참여를 위해서는 NFT가 그 입장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NFT 커뮤니티가 그 구성원들이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NFT의 가치도 커뮤니티 멤버들이 직접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한 NFT의 가치에 대한 수혜를 어떤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 진정한 의미의 그런 커뮤니티를 웹3 상에서 구현하게 되려면 사실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사실 저희 람다 유룩이 웹3 상에서 NFT 커뮤니티를 굉장히 편하게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람다 유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회사 소개부터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람다 유룩은 한국 최대의 크립토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계열사입니다. 2018년 5월에 그 람다 유룩은 그 현존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체인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나무에서 람다 유룩으로 분사를 하게 되었고요. 루니버스라고 불리는 바스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람다 유룩은 그동안 이제 루니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출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Verify, BASF, DID, 로열티 포인트, 그리고 트레이스와 같은 다양한 루니버스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출시를 해왔고요.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작년 말에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시리즈 B 투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다 유룩은 올해 들어서 그 사이펄리라고 하는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를 베타 오픈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더 발란스라고 불리우는 한국 기업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출범을 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그 한국의 많은 기업들, 한 4천여 곳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 루니버스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여 곳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루니버스 메인넷과 사이드 체인을 이용을 해서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출시를 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번 가을에 그 루니버스를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루니버스 3.0은 웹3 환경에서 웹3 개발자들을 위한 멀티체인 미들웨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루니버스 3.0에 해당하는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 3.0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NFT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3상에서 NFT 커뮤니티를 굉장히 쉽고 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 개발자들이 쉽게 루니버스 기반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NFT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NFT에 특화된 B2B2C 기반의 NFT 월렛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멤버십을 관리하고 있는 멤버십 패스 기능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를 위한 NFT 매니지먼트 키트 그리고 멀티체인 환경에서 NFT를 쉽고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체인 브릿지 기능까지 토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256은 그러니까 NFT 민팅을 할 수 있는 멀티체인 플랫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루니버스 NFT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 NFT에 대한 고차원적인 개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루니버스 기반의 NFT를 저희 고성능의 사이드 체인에서 저비용으로 그리고 가스피 없이 쉽게 발행하고 민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할 핵심적인 서비스인데요. 사실 NFT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저는 지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 NFT를 입문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바로 지갑입니다. 그래서 저희 람다256은 웹3에 익숙하지 않은 웹2 사용자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루니버스 월렛을 올 겨울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웹2 서비스를 사용하듯이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원터치로 루니버스 지갑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익숙한 UX에서 본인의 키 관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루니버스 월렛은 DID 기반이기 때문에 신원 인증이 되는 매우 안전한 지갑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FT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NFT 패스 API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FT 커뮤니티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저희 커뮤니티의 멤버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희의 NFT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NFT 홀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큰 게이팅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커뮤니티 운영이 필수적인 어떤 제안이라든지 투표 권한 관리를 NFT 단위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롤 매니지먼트 기능을 API로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NFT 프로젝트 팀들이 커뮤니티 툴로 이제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디스코드에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저희 루니버스 상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또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들이 쉽게 NFT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툴인 NFT 매니지먼트 키트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NFT 매니지먼트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뭐 CP 관리라든지 컨트랙트 배포 승인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NFT 하나가 아니라 대용량의 대량 NFT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배치 민팅 또한 가능하고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는 제너러티브 NFT도 쉽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티체인 브릿지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 환경에서 발행된 루니버스 기반의 NFT를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이나 또 다른 멀티체인 환경에 쉽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니버스 환경에서 만들어진 유니버스 NFT를 오픈시아 같은 이더리움 환경의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쉽게 이동을 해서 NFT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브릿지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람다 256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플랫폼입니다. 유니버스는 사실 굉장히 저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전력상의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는 그린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체인에서 발행한 NFT는 타 체인에서 만들어진 NFT에 비해서 저전력으로 만들어진 NFT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그린 NFT라고 특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람다 256만이 가지고 있는 NFT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라이브 NFT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 NFT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면 그 처음에 NFT를 발행을 할 때 미리 설정해 둔 파라미터에 따라서 NFT가 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씨라든지 어떤 계절에 따라서 NFT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요.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기념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NFT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람다 26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작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 람다 26이 보유하고 있는 NFT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람다 26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NFT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뭐 기사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NFT 커뮤니티는 바로 바른손 E&A와 함께하는 영화 NFT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손 E&A에서도 저희 멀리 서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바른손 E&A를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른손 E&A가 어떤 회사인지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A를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도 영화 기생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기생충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 제72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이렇게 바른손 E&A는 영화 기생충을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제작사이고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예능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손 E&A가 올해부터는 저희 람다 26과 손을 잡고 콘텐츠를 활용한 NFT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서 글로벌 콘텐츠 리더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장표는 바른손 E&A의 연혁이고요. 사실 저는 올해 5월에 바른손 E&A의 곽신혜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곽신혜 대표님을 만나서 영화와 그다음에 NFT에 관련한 얘기를 한 자리에서 4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 NFT 커뮤니티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4시간 동안 서로 스케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화 NFT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람다 256이 바른손 E&A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NFT 커뮤니티 포 무비는 바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분이 없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가치를 만들고 서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NFT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NFT를 통해서 이 영화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어서 영화에 관련한 재미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즐길 수 있게 되고요. 또 단순하게 커뮤니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NFT가 이 영화 커뮤니티의 투표권이 되어서 서로 이미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 NFT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화에 관련한 나의 생각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되고요. 영화인들과 영화 팬들이 어떤 구분 없이 모여서 서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무비 토크의 시간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 시사회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미 개봉한 영화나 아니면 앞으로 개봉할 영화의 어떤 특별한 콜렉티블 NFT를 누구보다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영화에 관련한 한정판 굿즈를 누구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액티비티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 NFT 커뮤니티에서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통해서 영화 사랑이라는 공감대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영화였는데 지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옛날 영화가 있으면 그 옛날 영화를 한번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커뮤니티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글로벌한 영화제를 개최를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3세계의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영화를 한번 다 같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NFT가 원천 IP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희 영화 NFT의 NFT의 아트워크 그리고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제 웹3 환경에서 NFT를 통해서 디스커션하고 NFT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NFT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굉장히 공정하고 평등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람다 요르과 바른손 ENA가 준비를 하고 있는 영화 NFT 커뮤니티는요. 내년 상반기 2023년 1Q에 여러분께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이 영화 프로젝트에서 하게 될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부터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 커뮤니티에서 NFT 홀더로 만나 뵙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그 컨텐츠 파라디소를 위한 NFT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의 포커스에서 영화 커뮤니티로 시작을 하지만 영화를 넘어서서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컨텐츠 파라디소를 위한 NFT 커뮤니티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람다 256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NFT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NFT 커뮤니티의 케이스를 계속 이제 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 NFT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팀들이나 기업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NFT 커뮤니티에 대한 세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람다 256 김지연 CSO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람다 256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발족할 영화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큰 성공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